1월 19일 바이블 텔링으로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주께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갓난아이의 상태를 거쳐서 자라게 되는데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을 잘 먹으려면 마음속의 모든 악독과 교훌과 외식과 시기와 입술에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인자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우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집으로 건축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모퉁이 돌이시며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배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특별한 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인데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구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권고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 모든 일의 진상이 드러나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